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이춘아입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지금 한 4년 넘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교포들과 함께 지금 한국에서 유산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네요.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고 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믿고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들도 저처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원하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정말로 회사가 탄탄한지 그리고 생산시설은 어떤지 정말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미국 컨벤션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정말로 인맥이 많고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컨벤션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직진으로 정말 유산화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산화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골드 직급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오늘처럼 이렇게 어워드 나잇에 저희 파트너들 열몇 명을 초대해서 함께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힘든 점이 있어서 그 몇 년간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했더니 또 오늘 같은 어워드 나잇에 또 22명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를 믿고 처음부터 사업을 함께 했던 분들이 난 이 사업 안 할래 그만둘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혼자 남은 느낌이고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손을 잡아주신 저희 스폰서님께서 항상 저에게 사업하라 사업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밥은 먹었니? 울고 있는 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 손을 끈끈이 놓지 않고 저를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할 소비자들도 계셨고 그렇게 제가 꾸준히 버티면서 미팅도 하고 소비자 관리도 했더니 오늘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전부 다 파트너들 위해서 미팅도 하고 후원할 자신이 있습니다. 유산화는 저에게 행복입니다. 유산아, 사랑합니다.